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영호 드라이버님과 함께 지리산 휴게소에 있습니다. 지리산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로 복귀하는 중에 집에 가는 중에 또 가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아, 근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밤에는 약간 얇은 긴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맞아. 그럴 것 같아. 일교차가 엄청 심하네. 얘는 뭐 때문에 이게 그 중고 거라 가지고 저렴이라 가지고 약간 저렴이라 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조금 좋은 이거 있는데 알려주면 우리가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뭔지는 알아요. 아, 뭔지 비싼가?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써봐서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샀어요. 좀 더 열심히 벌어서 비싼 걸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럴게요. 자, 일단 앉아서? 보통은 이렇게 마주보고 앉지만 마주보고 앉으면 카메라에 안 나오니까 남자끼리 이렇게 옆으로 앉는 거 아니지만 촬영을 위해서 조명이 됐다. 눈치인데? 그럴까요? 머리가 너무 날씨도 타서 날씨도 너무 좋고 책상은 굉장히 찍찍합니다. 이번 편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어제부터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NF6P가 출시됐습니다. 신형 네오테크 네네 썸네일에 보시는 그 NF6P가 출시가 됐는데요. 핸드폰 부르라고 있어요, 그죠? 정말 장난치고 어제 올렸구나. 어제 올렸어요. 어제 업로드하고 나서 어제 저녁 9시까지 전화가 손에서 놓여지지가 않았어요. 핸드폰 불나고 있고 지금도 막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온라인에 글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네오테크를 알림 키워드를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계속 오라 핸드폰이 띠링 띠링. 근데 여기가 우린 하나 썼어요 지금. 우린 하나 올렸습니다. 출시 예정에 이제 사전 계약 받는다 이렇게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왜 만들었냐는 얘기가 많아요. 뭐야 그거 그 가격은 또 뭐고 왜 퀄리티는 뭐고 왜 그렇게 기존의 뭐 네오테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비싸면서도 원하면 사라 이런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더 약간 시장에서 뭐지 하는 이유가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SF6P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SF6P가 좀 굉장히 또 그 디자인이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상을 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 왜 만들었냐, 왜 기획을 하게 됐냐. 사실 그 기획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회사가 모두가 다 함께 그렇지. 한 거지. 항상 늘 야, 이 가성비에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가격은 안 될까? 그렇죠. 안 되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뭐 열띠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하게 계속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줄이면 안 될까?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마침내 해냈어요. 해내고 나서 올렸더니 그 영업 초고수의 눈은 틀리지 않아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덕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싸게 만들 수 있냐. 안 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사실 대량 생산이에요. 결국엔 대량 생산의 답이에요. 그래서 색상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예전에도 제한은 있었지만 지금 좀 더 명확하게 딱 아예 선정을 해놨고 우리는 옵션 컬러까지. 다크 그레이로 그다음에 레드랑 그다음에 실버로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 옵션은 이렇게 추가비가 발생을 한다. 커스텀은 좀 더 발생을 한다.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차종을 일단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였어요. 차종. 그죠. 무슨 차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샵 입장에서는 현대기아는 네오테크 사시면 되고요.
저 쌍용차는 뭐 다른 브랜드 이 브랜드를 사셔야 됩니다. A 브랜드 사시고요. 그래요. 쌍용차는 비싸요. 이 브랜드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 항상 네. 내가 판매자 입장이라 하고 내가 소비자 입장이라 할 때 네. 어, 우리가 뭐 핸드폰을 아니 핸드폰은 뭐 매장마다 좀 가격이 우리가 같은 제품을 뭐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비자는 그렇죠. 예. 근데 내 차가 뭐 비인기 차종이라는 이유로 더 네.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는 네네네. 손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 물론 그렇죠. 제조사 예.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인기 차종이 한 개만 만들어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지만 예. 그건 회사 입장인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많이 팔리는 거 이제 현대기아 공용으로 예. 이제 허브를 쓰는 차들을 정말 최소한의 단가로 잘 만들기 위한 비싸기 비싸기 단조. 단조 단조 하우징과 주물 브라켓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주물 브라켓은 이미 좀 저희가 만도 포피할 때 네. 한번 했지만 6P 같은 경우에들은 이제 수량이 많지 않아서 부담이 있었어요. 네, 다 그냥 가공을 썼는데 저희 이제 다 주물화를 이제 많이 나가는 차종은 주물화 그다음에 단조 하우징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강하면 오히려 더 강하고 네. 뭐 모양도 예쁘면서도 예, 더 좋으면서도 단가를 낮췄죠. 확 낮췄죠. 많이 찍어야 되잖아. 예. 빵빵빵빵.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낮춰진 돈을 어디다 썼냐? 수입 차종이랑 국산 일반 차종이 국산 차종이 다 똑같은 가격일 수 있게. 그렇죠. 예, 모합이든 뭐 6홀이든 예, 뭐... 동일할 수 있게. 그다음에 수입 차도 단 10만 원 올라가는 정도로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캘리퍼의 가공을 또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SF6B가 굉장히 비쌌더니 그것도 사실 엄청 줄인 거예요. 그렇게 풀 가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 제일 큰 차이가 SF6B는 예뻐요. 예, 예쁜가 저도 처음에 개발 초기부터 에. 딱 보면 이건 너무 예쁜 게 에. 연마가 되게 막 많이 다 돼 있고 가공이. 전체가 다 가공이 돼 있고 네, 풀 가공이 돼 있으니까 네. 전체가 다 되게 매끈매끈하고 네. 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자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되게 막 정말 정밀 기계가 좋아요. 그렇죠. 시계 비싼 네. 시계처럼 아, 비싼 시계처럼 네. 아 그게 돈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네 네, 그거는 그게 왜 포인트네. 돈인가를 그때 당시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했지. 근데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한 번 지나갈수록 돈이구나. 가면 돈, 오면 돈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줄이기 위해선 이 횟수를 줄여야 되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외곽 모양을 단조로 다 했죠. 근데 거기도 쉽지 않았어요. 단조가 알루미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희 소재 나중에 이렇게 설명들도 올라갈 거예요. 기술 자료들이 올라갈 건데 6061 단조 찍으면 으스러져요. 다 이렇게 으스러져서 그런 모양이 안 나와요. 네, 알루미늄을 단조로 빵 때리면 모양이 짠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럼 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실패도 많이 하고 투자하고. 안 알려주겠나 어떻게 했는지는? 아 그죠. 그런 병이. 네. 아마 단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모양을 단조로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결국 해냈어요. 해야지. 네,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이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자꾸 무조건 하래. 아니, 공학적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잘 안 되는데 자꾸 무조건 하래. 해야지 이러면서. 아니,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아예 시작이 그거였죠. 어떻게 보면 6P 150만 원짜리를 네. 만들고 싶다.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레이스 대용도 하고 싶다. 네. 서킷도 들어가고 싶다. 왜냐면 나는 근데 150만 원에 만들어 달라. 방법은 난 모르겠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정말 모르니까. 하지만 150만에 나오면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캘리퍼 가공을 최소화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패드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옵션이 준비는 돼 있어요. 프릭사 S1도 있고 상신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처음에는 S1 저희가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상신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만 네오테크 패드가 나옵니다. 네, 네오테크 자체 개발 공도용 패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원가를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드는 패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각 브랜드들에서 뭔가 패드 우리가 좀 더 이런 식으로 패드를 바꾸면 좋겠다 해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안 만들어주잖아. 그렇죠. 수량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만들려면 결국 많이 만들면 되지. 그렇죠. 이번 네오테크 패드처럼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만들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많아져. 캘리퍼 많이 만들어야 돼. 단조 찍으려면 엄청 찍어야 돼. 브라켓도 많아야지. 네, 브라켓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 많아졌으니까 거기에 짝이 되는 패드도 졸라 많아야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오테크가 이런 미친 가성비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 많이 만들었다.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근데 정말 생각외로 너무 많이 지금 그러니까요. 전화가 와. 오늘 낮에 그랬나? 전무님이 공식 런칭 날짜가 추석 다음이에요. 네, 추석 네네. 끝나고 월요일. 네네. 그때부터 출고가 네. 일부 그것도 쭉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전무님이 추석에 집에 안 간 사람들 조립하자고. 저한테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직원들 추석 때 그 일하면 좋아하겠냐고 그랬다면 뭔 소리야? 니부터 해. 니랑 나랑 해야지 이런 거. 니랑 나랑 해야지 누굴 더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 추석에도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던 이유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예, 준비를 했고요. SF6P랑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네. 너무 달라요, 그냥. 그죠. 그냥, 그러니까 다들 물어봐요. SFP는 없어지는 거냐. 네. 계속 판매해요. 해요,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취향 차이인가, 다이어트.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싸고 괜찮은, 그러니까 시계의 목적이 시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렴하게 있으면. 저렴하게 그냥 어차피 두 개가 네. 뭐 동일한 크기의 패드를 쓰고, 네. 뭐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피스톤을 쓰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성능상 거의 동일하다 하더라도, 네. 결국, 이 동일한 제품을 좀 더 예쁜 거를 그렇죠. 더 가치 재화를 지불하고 살 것이냐?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알사의 그 시계를 산다고 해서 뭐 시계 외에 그렇죠. 더 있는 건 오히려 더 없어요. 스마트워치보다 더 스마트워치보다 더 없는데 그걸 돈 주고 사는 이유는 예쁘니까. 근데 사실 예쁜 거에서는 SF6P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네. 근데 네. NF6P만의 강점은 강해 보여요. 네. 처음 보자마자 세 보여. 굉장히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 레이싱 DNA를 가진 네. 네, 그런 디자인으로 저희가 공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우리 네. 그 국내 영업 총괄 하시는 김양호 드라이버님에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로도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개발자와의 또 토크가 있어요. 네, 개발자와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오테크 연구소장님과 그 다음에 개발 총괄을 했던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또 이제 특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영상, 텍스트, 다양한 자료들로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영상에서만 특별하게 공개하자면 아직 세 발 남았어요. 네. 네. 아직 세 발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오테크의 2019년 네, 화려한 마무리를 남은 세 발로 변화한 서가 나왔을 때가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고 네네네. 몇 년도였죠? 2013-14년 정도 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네. 네. 엔서가 정말 그때 더 고급화, 다른 네. 브랜드가 가격을 낮출 때 더 고급화로 갔던 네. 첫 번째 포인트였고, 이제 올해가 네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포인트, 네오테크가 기존의 이런 고급 라인, 고성능 라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용 라인? 네, 실용 라인. 실용 라인을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네, 네, 그렇죠. 성능을 유지하면서. 네,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싸게만 만들 건 벌써 만들었어요. 벌써 팔았어요. 나도 처음에 회사 들어와서 계속 막 전무님한테 그랬잖아. 네. 아니 이거는 레이스할 게 아닌데 이거 네. 굳이 이렇게 필요하냐? 근데 전무님은 야 어차피 만들 거 레이스 되도록 해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거 해가지고 서킷 안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대부분은 안 가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네. 극소수는 갈 건데 네. 그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서킷 네. 금지라고 이렇게 팔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가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도 괜찮아야 되죠. 괜찮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충족을 시키는 네네네. 그런 아이템들로 네. 올해 후반기는 총알이 세 발 남았다. 세 발 남았다. 미사일이. 네. 세 발 남았다. 총알이 네. 아니네요. 대포가. 네.
세발라 맞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네. 저희 네오테크 유튜브를 계속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